저는 안무를 급하게 배우면 항상 틀려요. 아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불후의 명곡이라고 휘성과의 무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휘성과 무대를 하는데 월요일날 녹화해요. 불후의 명곡이. 근데 이제 금요일날 음원이 나오고 토요일날 이틀밖에 연습할 시간 없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걸 못해요. 단기로 아이어서 하는 거를. 근데 이제 가수가 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턴 전부터 섰는데 센터인 거예요. 근데 가수는 뒤에 있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가수에서 막 섰는데 누가 내 머리를 아 이쪽 이쪽 이래야 돼. 이렇게 미는 건데 이런 같이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홀즈하고 엑소하고 원이 무대였는데 두 번째 날에 그 큐시트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체크했죠. 네, 그렇죠. 저도 체크를 못한 것도 있는데 당연히 어쨌겠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홀즈라는 노래는 이제 돌출 무대에서 하고 본 무대에는 보안이 거를 하니까 그 돌출 무대에서 보안이 아니 홀즈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끝내라고 지금 딱 끝내라고 그게라고. 그러니까 얘는 돌출에 있잖아요. 그 본 무대 상황은 모르는 거야. 나 아예 모르지. 얘는 돌출에서 원래 어쨌든 똑같이 홀즈 한 거야. 홀즈는 나는 이제 본 무대에서 바로 그 원래 한 가수가 또 부하가 있어야 돼. 부하 무대여서 얘가 부하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한 무대가 큐시트가 밖에서 없어지고 바로 부하 무대였는데 아. 이제 부하 씨가 선아가 어디 있어? 선아가 돌출에 왜 있어가 된 거예요. 근데 또 돌출이랑 너무 엄청 어리니까 말도 안 되잖아. 기어서 진짜 100m 아니, 그래서 그치 못 맞았던 게 이제 스태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뭐야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연출하신 분이 차린이한테 가가지고 차린이가 이렇게 많이 세발이야 하는데 오니 씨가 오니 씨였나? 사람없다고 왜 민호 씨가 민호 막 왜 그래서 신발 꾸며 신고 나와가지고 무대 올라갔다거든요. 그래서 저도 있어. 저는 그거 모르고 아무래도 엄청 뛰어와가지고 이제 이제 보안이 가면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모르고 이제 차린이랑 무대하길래 차린이 무대하나? 차린이? 어제는 엑소였는데요. 그래 차린이 하나보다 혹은 이제 보안이 무대한다 이러면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거든. 근데 차이가 정말 착하고 되게 보통 가수는 왜? 우리가 왜? 왜? 먹다가 SM전 하고 나면 이제 다 같이 회식 자리를 회식이라도 밥을 같이 먹어요. 민호 오빠가 밥을 먹자 내가 오늘 누구 댄서 대신 무대를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잘 사랑합니다. 소생활 괜찮니? 원피스를 입었었는데요. 여기 옆 지퍼 원피스인데 얘가 이제 춤을 췄는데 이게 지퍼가 고장났나 봐. 그래서 이게 내려왔나? 아예나?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겨지는 지퍼인데 검정색 원피스인데 이게 이대로 열고 춤추다가 그러니까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춤추다가 와! 너 이제 이런 여기가 휴가 춤을 추고 있거든. 아 진짜 저희가 이제 춤추는 동기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무대에서 뭐 실수,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진짜 진짜 한 50개?